안녕하세요. 2019년 4월 19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 흐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94% 하락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0.8% 마이너스, 리플은 마이너스 2.81%, 비트코인 캐시는 마이너스 5.36%, 라이트코인 마이너스 0.39%, 이오스 마이너스 1.84%, 바이낸스 코인은 플러스 8.83%, 스텔라 마이너스 2.81%, 에이다는 마이너스 6.23%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 중이지만 그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주간 단위로는 여전히 대부분 상승 중입니다. 전일 거래 대금이 1천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 중에서는 미스릴이 65% 오르고 있으며, 페어게임이 34%, 뉴튼이 33%, 비트맥스 토큰이 20%, 오브스가 17%, 기프토가 11%, 바이낸스 코인이 8%, 퍼블리터 토큰이 6%, 크립토닷컴이 6%, 카르마가 6% 상승 중입니다. 미스릴은 모든 컨텐츠 생산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탈중앙화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소셜 마이닝을 지원하는 플랫폼에서 컨텐츠 업로드 및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토큰인 미스 토큰을 획득할 수 있으며, 현재 파이파이라는 이런 SNS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계의 인스타그램이라고도 불리우는 프로젝트입니다. 블록체인의 블로그 같은 거는 스팀이시죠? 미스릴은 현재 바이낸스, OKX, 빗썸 등의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시가총액 순위는 121위입니다. 50원에서 100원 사이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1차 150원, 2차 270원 부근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미스릴은 바이낸스 체인으로 이전될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미스릴은 본래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으로 오는 4월 18일 메인넷이 진행된 바이낸스 체인의 첫 번째로 이전되는 암호화폐가 되었습니다. 즉, ERC20 기반에서 BEP2 기반으로 이전한다는 것인데, 이전 이후에는 바이낸스의 탈중앙화 거래소 DEX에서 거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RC20 기반의 바이낸스 코인은 오는 23일 BEP2 기반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미스릴은 이보다 5일이나 빨리 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낸스가 새롭게 하는 사업 대부분이 성공하고 그와 연관된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는 만큼 미스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탑2의 이름을 올린 페어게임은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내에서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게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OKX, 호비 글로벌, 디지파이넥스에만 상장되어 있으며, 시가총액 순위는 1798위로 났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죠? 시가총액 순위는 매우 낮은데, 마이너가 아닌 메이저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3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어, 3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기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보유가 가능해 보입니다. 블록체인 산업에서 게임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페어 게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 같으며, 마이너가 아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메이저 거래소 상장과 함께 상승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흔히 마케팅을 잘 하지 않는 혹은 자신들의 기술력에 상당히 그런 자신감이 있는 프로젝트들이 굳이 많은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고 메이저 거래소에만 상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메이저 거래소에는 그 기술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장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승 탑3의 이름을 올린 뉴턴은 지난 4월 16일 후오비의 IEO인 후오비 프라임에서 판매가 되었으며, 이는 탑 네트워크에 이은 후오비 프라임의 두 번째 판매 프로젝트였습니다.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2일 디브리핑 시간에 자세히 소개해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턴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내부 협업 경제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이 직접적인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비전 하에 비영리 재단의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커뮤니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버넌스 협업 및 동기부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1라운드, 지난 4월 10일 디브리핑 방송에서 소개해드렸죠? 판매를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에 거쳐 했고 라운드가 뒤로 갈수록 판매 가격은 좀 비싸졌습니다. 그런데 1라운드에서는 0.001667달러에 판매가 됐는데 뉴턴의 현재 가격이 0.014531원으로 무려 770%나 판매가 대비 올랐습니다. IEO 열풍이 아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 탑5에 있는 오브스는 지난 4월 16일, 3일 전이죠. 디브리핑 시간에 지금도 투자가 가능하며 빗썸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일 실제로 빗썸에 상장하면서 하루에 최대 20배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고요. 일단 디브리핑 방송을 보고 구매를 하셨는데 수익을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거래소 상장 이벤트가 이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전일 하락폭이 컸던 코인도 보겠습니다. 샤인체인이 마이너스 16%, 맥시마인 코인이 마이너스 14%, 에이다가 마이너스 6%, 홀로가 마이너스 5%, 비트코인 캐시가 마이너스 5%, ABBC 코인 마이너스 5%, 아이오스트 마이너스 5%, 레이븐 코인 마이너스 4%, 탑 네트워크 마이너스 4%, 어거 마이너스 4%로 하락하는 코인 수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 하락률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횡보로 그동안 많이 오른 코인이 조정 중인 정도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4월 초 급등에 대한 갭을 메꿀 시간이 필요하므로 4,800에서 5,600달러 사이에서의 횡보가 당분간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5,200달러를 다시 돌파한 이후에 가격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DVIP 2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기가 기대보다 훨씬 큰 성과를 보였던 행사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으며, 2019년 4월 19일 디브리핑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